필요할 것 같은데 싼 것 같지만 항상 싼 것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다양한 장난감을 가져오는 우리 소음이 날아다니던 미니어처 빵집 세트 다음 소음과 미니어처 짜잔 미니어처 가구 소품으로 나만의 베이커리를 미니 베이커리 꾸며보세요.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그림 이렇게 그려줘 있고요. 플래시가 안 터져지는데 조명을 조금 밝게 해볼까요? 안 가리게 조명을 가리시할게. 조금 더 끌려가고 살려고. 위안을 조금 보이시죠? 이제 플래시 켜야겠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보시면 3,000원 짜리고요. 5,000원 정도 생겨야 돼. 꽤 많아요. 3, 4, 23종이라고 써있죠. 잘 들어있나 봅시다. 6세 미만은 작은 부품이도 사용할 수 없다네요. 6세 미만의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맹맹맹한 소리가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어요. 테이프는 이렇게 힘들게 되어있는데 고정을 잘해놔야 물건이 안 터지니까 저처럼 좋은 테이프를 쓴 거겠죠? 따라단단단 제가 빵집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마켓 있는데 이렇게 된데 따라단단 기대가 좋네. 저희 이제 만족을 좀 채워줬으면 하는 그런 장난감입니다. 이렇게 뜯어야 될 것 같은데 가위로 뜯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모자라네요. 미니 가위로 이렇게 그림을 보고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게 동물 모양 뭐 빵 이런 모양인 것 같아요. 프레첼 도넛 귀엽죠? 프레첼 도넛 노래가 생각나는데 프레첼하니까 크로와상이 너무 귀여워. 도넛 색깔이 좀 있었으면 이뻤을 텐데 아쉬운데요? 빵이니까 빵 모양 토끼 모양 빵 이것만 3,000원에 파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퀄리티면 다이소가 요새 일을 되게 잘해요. 미쳤어요. 어느 세상품 들어온 건데 아 이거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빨리 사가야 될 것 같은데 품절 금방 되겠어. 너무 귀엽고 깜찍하고 애기들이 써도 좋을 정도에 딱 좋아요. 진짜 약간 유아용 어른용 할 거 없이 딱 좋아하는 퀄리티 스타일. 이 간판 세우는 것도 있고 보시면 여기 뭐죠? 아 계산대, 계산대도 있어요. 근데 이게 바닥인 것 같죠? 여기? 그렇겠죠? 밑에 고정하는 건 딱히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봐야지 알 것 같은데 난 어떻게 이걸 봐도 모르니. 아 이렇게 해주는 건가? 사이즈가 안 맞네요. 틀렸어. 봐도 모르는 나이. 난 이거 봐도 모르겠어. 큰일 났는데? 밑에 바닥인가요, 이거는? 맞나 본데? 그쵸, 바닥이죠. 조립 잘 됐다. 이게 안쪽에 데스크인가 봐. 데스크는 치우고 이 계단대를 얹는 것 같아요. 계단대를 얹고, 그쵸? 근데 뭐, 통관접착대를 고정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갑판 물건도 하는 거인 것 같은데 고정이 잘 안 되는 게 흔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애매하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서 일단은 이게 잘 안 세워지지만 빵을 넣어볼게요. 빵 도넛 아까 넣은 거랑 비슷하게 생긴 나 똑같이 생긴 것 같긴 한데 개수
고추가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까서 빵을 좀 진열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은근 잘 안 뜯어진다. 힘이 좀 필요해. 8살짜리 꼬마가 쓰기에는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성인인 내가 써도 이렇게 힘든데. 많았고요. 접시인 것 같죠? 접시가 왜 이렇게 생겼는데? 주방? 냄비? 집게겠죠? 이거? 집게 근데 너무 귀여워. 이건 진짜 쓸 수 있는 집게잖아. 제일 귀여운데? 설명서도 좀 봐야지 될 것 같거든요? 내 생각인데? 우선은 이게 일단 이건 맞췄어요. 여기 예산대 여기 두는 게 맞고 설명서를 보면은 그냥 그림대로 봤을 때 여기다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빵을 올리래요. 써있어. 설명서가 정확히 써있는 거 아닌데 그림상으로 그렇게 돼있거든요. 빵을 이렇게 올리래. 올리고 여기에 뭐 우유 이런 것도 있나봐요. 또 우유파츠도 올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물건을 올리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보면은 제 그림이 있잖아요. 저울도 있고 그런 거. 그러면 우유인가 이게?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애매한데? 우유가 맞나 본데요? 아 이거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데 우유인가 봐. 우유인가 봐요. 이렇게 스티커만 안 붙어 있을 뿐이지. 아 부쩍 붙이는 스티커 따로 있나 봐요. 이건 이제 봤어. 어떻게 완전 고퀄이잖아. 생각보다 훨씬 고퀄인데요? 이거 만든 사람 칭찬을 줘야겠네. 내가 고퀄이야. 이거 봐요. 대박. 스티커 붙이는 것도 있어. 그러면 우유니까 붙이고 싶은 거 붙이면 되겠죠? 다 위크거든요? 근데 굳이 여기다 붙일 필요가 있을까? 이 스티커 딴 데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워낙 귀엽게 생겨갖고 우유는 그냥 이렇게 한 번도 우유인 거 알잖아. 굳이 이걸 이렇게 붙여야 돼? 일단 다른 스티커 욕심이 나가지고 여기다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저울은 아까 여기 갑판대 여기에 올려놓는 거고 빵 먹게 되는 건가 봐요. 귀엽죠? 그리고 이게 요 갑판대가 끼우는 게 요 끼우는 게 이게 맞나 봐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안 들어가는데? 제 경험상 안 들어가네. 뭐지? 이렇게 끼우는 건가? 아 이렇게 끼우는 거다. 여기서 빵을 올리는 거네요. 여기 밑에가 이렇게 뚫려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럼 나머지 세 개는 뭘까요? 그러면은 나머지 세 개 그냥 따로인가 봐. 아니 붙이는 게 있나? 따로 붙이는 게 없는 거 보면 따로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붙여놓는다든지 그래서 빵을 넣고 하는 건가 본데 매일의 차이 나는 좀 엎었으면 좋겠는걸? 어쨌든 빵을 하나하나 올려줍시다. 빵이 은근 많은데? 좋은데? 저는 계속 빵이 많은 걸 좀 좋아해요. 장난감 중에서 계속 올릴 게 많잖아. 이런 식으로 해도 아, 올릴 게 많아요. 좋은데? 3,000원짜리 지금 5,000원 넘게 비싼 실바니안 그런 가구 퀄리티라 마음에 들어. 완전 득템인데? 득템 이런 거 되게 좋아요. 득템이라는 느낌. 사실 잘 이렇게 쓰레기가 좀 이런 게 괜찮은데? 이건 좋아. 버립시다. 그리고 얘는 뭐지? 아 바퀴 달린 건가 봐요. 내가 네 개짜리 바퀴를 작은 걸 다는 건가 봅니다. 여기다가 제가 요즘 마음도 막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런데 이런 걸 해서 힐링을 좀 받으면은 나름 행복해서 이런 거는 꼭꼭 한 번씩 여러분 키덕트가 마음의 정서적인 안정이 좋다고 하니까 저 같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한테는 좀 저렴하고 비싸지 않은 한에서 한도 안에서 재밌게 놀 수 있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끼워져? 힐링 맞아? 나 손가락이 부서질 것 같은데? 아 들어갔어요. 바퀴 달린 거 좀 귀엽지 않나요? 들어가기 힘든 게 원래 뺄 때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빠지게 잘 고정되는 역할로 만든 것 같아서 차라리 좀 만족스럽다. 왜냐면 이게 자막이 좀 쉽게 넣고 쉽게 빠졌다 이러면 쓰기가 솔직히 좀 불편하잖아요. 장난감이니까. 근데 한번 넣고 잘 안 빠지면 넣는 게 힘들어도 나중에는 좋다. 벌써 두 개 완성했죠. 와 소금아 나 힘 너무 많이 든다. 소금 씨 자서 힘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게 약간 단점이라면 애들이 갖고 놀기엔 힘이 너무 많이 든다. 야 됐다. 여기 밑에 냅시다. 그러면 남은 바퀴 두 개도 달아줍시다. 말아봤는 이거 양념 같은 거 묻은 거 좀 치웠는데도 남아있어. 약간 얼룩져가지고 열심히 만들어간 거 딱. 아니 잘 보고 끼워야 돼.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쉽게 들어가는 거 보니까 제가 잘못 반대로 끼워서잖아. 이때까지 안 들어간 걸까요? 혹시라도 내가 우려놓은 거 아니야? 방향이 안 맞는데? 일단 치워놓고 또 따로 연결하는 게 없으니까 이거랑 이거랑 따로따로인 것 같아. 뭐 조립을 하거나 이런 건 없어 보이죠? 딱히 바퀴 하나 더 어디 갔을까? 파키아오 말고 바퀴아오. 바퀴 하나 어디 갔어? 이거 스포일링 하고 싶지 않았는데 뭔가 제가 장난감 하나를 안 보여드린 게 들켜버린 느낌이라 솔직히 좀 그렇네. 그럼 안 되는데 그쵸? 바퀴 하나 어딨어? 진짜 재미없는 노잼들님 말고 바퀴가 필요한데? 바퀴 하니까 바퀴벌레 나올까 무서운데? 저세상 대림인데? 진짜 재미없는데? 어떡하지? 큰일 났어요. 바퀴 하나가 안 보이는데요? 많이 따놓았어. 그겁니다. 그렇지 뭐. 하나 다 뒤져보다 보면은 나올지도 몰라. 아 그러면 다른 거부터 합시다. 못 찾겠으면 어쩔 수 없지. 이거 바구니인 것 같아요. 손잡이 따로 없나? 여기 보시면 위에다 태우는 거니까 이게 올리는 걸까요? 이렇게?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조립하거나 끼우거나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끼우는 건가 봐. 오 귀여워. 완전 미니미니 스타일. 귀여워요. 이제 취향 저격인데요? 이거 말고도 따로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바퀴 뭐 큰 거. 근데 약간 이 조립도 보고서 해야 돼. 아 찾았다 바퀴. 찾았다. 그럼 청소하다 보니 나왔네. 큰 바퀴 찾다 보니까 작은 바퀴도 나왔어요. 들어가. 쉽게 조립이 돼야 된단 말이야. 하, 튀어나온 부분이 바퀴예요. 근데 역시 들어가는 게 힘들어. 내 손이 두꺼워서 그런가? 아, 아, 얍. 됐다. 힘들었다. 좀 슝 잘 나가서 좋네요. 큰 바퀴도 조립을 해봅시다. 여기 앞에 뭐 팀목이 되어주고 바퀴가 두 개밖에 없었잖아요. 얘는 더 쉬울 것 같아 오히려. 그쵸? 이 바퀴 아 이게 힘든데. 됐다. 이렇게 해서 이건 뭐 빵을 실어주는 바퀴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했습니다. 뭔가 여기 반짝거리는 거 비치니까 예쁜데. 쓸데없이 예쁜데. 이거 빵을 이렇게 담아주면 되겠죠? 이거 빵인데 근데 무슨 빵이 배달이 필요해. 약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아 머리카락. 어쨌든 구성품은 이렇게 해가지고 꽤 많이 들어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막 이렇게 매대도 있고 나름 예쁘장에서 저는 만족스러운 장난감이었고요. 오늘 제가 어프어프 파우치를 이걸 제 저렴하게 샀는데 원래 마이클을 해야지 주는 거거든요. 근데 마이클 안 사고 파우치만 샀는데 중고장터 같은 약간 사용하시던 걸 주신 거였는데도 되게 좋아요. 저는 어프어프 팬이에요. 완전 좋은 브랜드.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장난감을 담아두기 위해서 따로 담아놨는데 그래서 화분 있잖아요. 화분 세트는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귀엽게. 그러니까 얘네도 넣어줘요.
나중에 미니어 줬으면은 이 파우치 안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놓으면은 잃어버리지 않고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보관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던져놓는 것 같다는 나름 보관이 되는 겁니다. 봉지는 빼고요. 조립된 거는 동의하지 않고 그대로 넣어줍니다. 분명히도 너무 좋네요. 바퀴가 빠져. 아니 그럼 잘 빠져서 순간조차 저를 좀 붙여야 될 것 같은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조금 잘 빠지네. 내가 집어던져서 그런가? 아니면 고정을 못한 걸 수도 있어. 얍. 냠냠냠. 슉. 만족스러운 장난감을 수여했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장난감도 있으니까 많이 많이 부러워 주세요. 감사합니다.